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닥치고 15일까지 다 사직 처리해라. 그리고 9월 달에 사람 다시 뽑아가지고 병원 돌리면 돌아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봅시다. 돌아가는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전공이들 다 항복하고 9월 달에 잔말 마구 다 복귀해라. 그래 안 하면 너희들 인생 종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좀 세상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정부는 전공이 사직 수리 시한 연장 거절 22일까지 여러분들 수련 병원 협의에서 요구했는데 즉시 15일까지 오늘이 12일이지 않습니까? 야 정말 참 관료들 대단하죠. 받아줄 수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2월 29일부로 모두가 사직하는 걸 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 6월 4일로 적시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6월 4일로 딱 못 봐가지고 이러면 사직 처리하게 되면은 이번 9월 달에 이러면 전공의들이 응시해가지고 이러면들 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9월이나 돼야 이러면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내년 3월도 일 못하게끔 이러면 못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1년이 안 되니까. 2월 달에 하면은 내년 3월에 여러분들 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일 시작하지 않더라도 전공의들이 6월로 여러분들 못을 박게 되면은 천상 내년 9월이 돼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한테 끝까지 뭐죠? 예, 악착같이 보복을 하는 겁니다. 15일까지 복귀 사직 여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대한수련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게 해달라. 안 돼. 6월 4일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7월 15일이 너무 급하니까 전공의 사직서 수리 날짜를 22일까지 연기해 주면은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안 돼. 7월 15일까지 저는 사직 여부 결정해. 이렇게 다 한 겁니다. 뭐 수련병원협회가 여러분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매듭을 짓고 9월부터는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제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라. 그 교수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이 보시면은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직 수리에 대한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9월 달에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죄를 묻지 않겠지만 9월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련 특례 조항 적용해서 예외를 한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인은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왜? 정부가 6월 4일자로 사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4일을 고집하는 겁니다. 6월 4일을 고집하면은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더 많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2월 달로 안 해주고 6월 달로 하면은 6월 달로 여러분들 강제하면은 이번에 많이 돌아올 거다.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 젊은 전공의들이 저 인간들이 끝까지 우리를 그냥 괴롭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고생 좀 해라 이놈들아. 우리가 9월 달에 돌아오라고 했지. 수련 특례도 제공하고 9월 달에 안 돌아와? 그럼 내년 3월도 안 돼. 내년 9월도 9월 정도 해서 일해. 그럼 한 2년 동안 썩어 이럴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당신들 벌 받을 거예요. 이제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 붕괴.
복지부 사직 수리 시점 6월 4일로 못 받고 9월 복귀 안 하면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도 복귀를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번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내년 3월도 안 돼. 내년 9월에 있으나 푹 썩었다 여러분들 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핵심이 여러분들 이게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이 7월 9일 날 좀 유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직 일정은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니까 그건 간섭하지 않겠다. 하루 만에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2월 19일로 일괄 사직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6월 4일로 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내년 3월도 전공의를 할 수 없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서만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전공 연차를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적용하겠다. 수련 특례를 이번 9월에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이번 9월에 돌아오지 않아 푹 썩어 이놈들아. 이건 겁니다. 푹 썩어 썩어. 2년 동안 그냥 썩어버려.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죠. 벌 받죠. 이렇게 모질게 야비하게 마지막까지 그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게 다 아들 뻘일 겁니다. 이주원이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서 장가를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게 아들 뻘들일 거예요. 조경은 좀 젊으니까 52세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월 4일로 반드시 사직 처리해. 그리고 9월 달에 수련 특례 제공할 때에 돌아와. 돌아올 수 없어. 내년 3월에도 전공이 할 수 없어. 내년 9월 가서나 이러면 전공이 할 수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수틀리면은 너희들이 2월에 사직세인데 6월 4일 날 처리된 거 알지? 2월부터 6월까지 너희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 내가 하고 싶은 건 조기용 씨 당신 52세인가 그렇지? 박민수 씨 당신들 인생 그렇게 짧지 않아?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내가 아들 딸이 무슨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내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을 세상을 사는데 도리라는 게 있는 거라고. 젊은 사람 앞길을 이렇게 확 막아? 에이 인간들아. 너는 나이를 흠버겁고 인생을 허상 거야. 그래도 도와주려고 뭘 해야지 사람을 젊은 사람들 앞길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꼰대라고 여러분들이 욕을 처먹는 거라고. 너희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병풍식 옷 입고 완장 차고 폼을 잡지만 당신들 알잖아 권력이란 것이 한여름밤에 꿈과 같아가지고 그냥 물러나게 되면 당신들 총 다 청문회 서고 뭐 책임 다 지겠지. 윤 대통령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은 걸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딴 게 아니고 이게 9월 달에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돌아오면은 내년 3월에도 일 못한다 너희들. 내년 9월 그때 가봐야 되겠지. 그 2년 동안 푹 썩어라.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공의들이 응?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한 전공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기 전에 당신들이 다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련 특례를 무기로 전공의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이고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사회가 원래 이런 사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법과 제도라는 것이 정치 권력이나 관료 권력들이 국민들을 뭡니까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도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국민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전공이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 7월 9일 조기용 전공이 복귀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공이 모집 신청 안 하면 내년 감원하겠다. 갑자기 여러분들 모두 관경모드로 바뀝니다. 애매한 정부 태도의 수련병원들 멘붕 결국 수련병원의 책임 떠넘기기 미복귀 전공이 수련특례 올 9월에만 적용하겠다. 여러분들 가장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강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9일 날 그래도 여러분 성의를 보입니다. 전공이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야. 계속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완전히 나갔어요. 정신들이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예, 곧 아마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저질들인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뻘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이제 지방에서 9월 달에 서울로 이런 전공의들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권역 제한을 검토하겠다. 지방에 서울로 오동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 예, 화들짝 놀래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법적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입니다.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하는 핵심은 모든 사건에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 계획 전면 백지화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꼰대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막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면에서 기성세대 한 사람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뭐 이런 사회가 지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망치고도 다 뻔뻔하게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가 완전히 제 눈에는 그냥 맛이 다 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 의사에서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대폭 늘리고 빅파이버 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거죠. 정치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참 딱한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